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6월달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혹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사주가 적용이 되는 사람들 한번 잘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시기를 슬기롭고 현명하게 피해서 나가는 것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월달이 시작이 됩니다. 6월 5일에서 7월 5일이 6월 5일에서 7월 5일이 경우달입니다. 경우달. 혹시 여러분들 사주에서 오행상 수기운이 약한 사람, 수가 굉장히 약한 사람, 혹은 사주의 수가 너무 많이 있는 사람, 극과 극이겠죠. 수가 너무 많이 있거나 수가 너무 부족한 사람, 6월 5일에서 7월 5일 사이 이 경우달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좀 참고해봐야 한다. 금, 부, 신. 그 다음에, 금, 부, 신, 구. 이렇게 제가 쓰겠습니다. 금. 사주에 만약에 수기운이 약하다 그러면, 사주에 수기운이 약하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화와 토가 만약에 많이 있다. 특히 화와 토가 많이 있는 사람들, 화토가 많은 사람들, 수기운이 너무 많이 있는 사람들. 어쨌든 이달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금전에 대한 부분, 부부에 대한 문제, 금전과 부부 문제로 굉장히 신경 쇠약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신경 쇠약하게 들어와 있을 것이다. 보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설에 관계된 문제, 구설에 관계된 부분,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지는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의 사주에서 수가 약한 사람들, 수가 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 12개 띠가 있습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는 조금 피하고, 만약에 호랑이 뛰면서 음력으로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 사오미에 태어난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적용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호랑이 뛰면서 사오미, 태어난 게 4, 5미에 태어난 사람, 5월, 6월, 7월에 태어난 사람들. 양력으로 4, 5, 6. 음력으로는 4, 5, 6. 그리고 여기서 용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 여기는 좀 절반 정도 해당이 되는데, 이건 좀 제가 제끼고, 4, 5미. 뱀띠. 뱀띠, 말띠, 양띠 중에서, 뱀띠, 말띠는 우수수수 나옵니다, 여기서. 뱀띠면서 여름에 태어난 사람 사오미 말띠면서 사오미 4월, 5월, 6월 456 음력으로는 456 양띠면서 사오미 그다음에 신유술 이술 하나만 사오미 혹시 여러분 중에 기본적으로 호랑이 뛰면서 여름에 태어난 사람, 뱀 뛰면서 여름달에 태어난 사람, 말띠, 양 뛰면서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 혹그개 뛰면서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일단 이렇게 돼 있으면 수기운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전체를 봐야지만 여하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띠들은 이 부분에서 금전 부분에서 부부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 서약,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고, 경오는 애는 언어단 말이에요. 언어.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말 한마디로 해서 말로 인해서 감정이 상해서 사건이 되고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구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경쇠약이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개 띠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서도 쥐띠면서도 화토가 많아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기운이 약한 경우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제가 이 띠면서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태어난 날과 시에서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지가 못하다 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일간에 갑목과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 일간에서 갑목과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 임과 계를 갖고 있는 사람, 올해 갑진년에 작년 10월부터 올 10월까지 이 갑진년에 굉장히 뇌가 아프다, 신경, 골치가 많이 아픈 문제가 있다, 탁 막혀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갑을 임계 있는 사람, 특히 이 사람들이 이 시기에 조금 더 이 시기에 조금 돌발수나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가 잠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시기를 슬기롭게 잘 넘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강의는 6월이 시작이 되니까 보편적으로 혹시 사주를 알고 모르든 뭐 알 수 있고 모르는 사람도, 그러나 내가 만약에 호랑이 띠에 해당이 된다, 뱀띠, 말띠, 양띠에 해당이 된다, 개띠에 해당이 된다 하면서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조금 이런 부분에서 소갈이 가슴앓이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다리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6월 5일에서 7월 5일. 그런데 마무리하자면 이 6월 5일에서 7월 5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5월 23일부터 6월 25일 정도를 봐주는 게 가장 더 정확할 겁니다.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5월 23일 이후, 5월 25일 혹은 25일 이후부터 금전 문제, 부부 문제, 신경쇠약, 굉장히 골치 아플 수 있고 구설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을 수 있다. 갑목, 을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 임과 계가 갖고 있는 사람들, 혹시나가 잠깐 이 부분 지금 경과했다면 5월 23일에서 이게 5월 28일 사이 이 부분을 겪었다면은 그건 그래도 좀 다행이나, 그러나 주의는 좀 그래도 마지막까지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띠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부분이 아프니까 힘드니까 타이밍을 정면 승부 걸지 말고 조금 호흡 조절하고 시기를 늦춰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금 여기 이 띠들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지금 5월 하반기하고 6월달 이런 부분에서 특히 더욱더 6월달 7월 중순까지 보편적으로 조금 악재가 힘든 것이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수기운이 많이 있는 사람, 온통 사주가 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 굉장히 돌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6월 5일에서 7월의 경호달인데 5월 23일이나 25일부터 이미 진행이 됐다. 이것이 더 오히려 정확할 것이다. 그래서 5월 25일에서 6월 23일에서 5월 25일 사이에
왔다가 축 치고 들어온다.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어려움을 겪고 몸이 망가지고 이런 우를 범하지 말고, 아, 이런 부분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고 내가 구선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럴 때는 불이 일어나서 불붙어가지고 그것이 확대돼서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이 달을 넘기기를 바랍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